위성군이 7년에 걸쳐 추진해온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가 지난 3월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센터 조경공사가 엉터리로 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상당수 조경 수목이 규격에 미달한 건데요. 이 센터 조성공사는 경북개발공사가 맡았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개관한 의성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단지 조경수로 대왕 참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설계 도면에는 가슴 높이 1.2m 지점을 기준으로 나무 굵기가 8cm는 돼야 하지만 맨눈으로 봐도 훨씬 가늘어 보입니다. 정면에 심어진 반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는 높이 1.5, 폭 1.8m로 돼 있지만 규격 미달입니다. 시공을 맡은 경북개발공사로부터 공사 결과물을 넘겨받기 전 의성군이 최종 점검에서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인도 양수에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 군에서도 전문 진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과 맞는지. 그래서 재차 또 한 번 더 했을 때는 고수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은 사실 드러난 게. 의성군은 이례적으로 경북개발공사에 시정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반송과 대왕 참나무 20여 그루는 규격에 맞는 나무로 다시 심고 청담풍, 산수유 등 5종 50여 그루는 보식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조경공사 125그루의 절반이 넘습니다. 굵기는 맞춰야 돼. 8cm와 8cm, 3cm 차이가 돈 차이가 많이 나지. 8cm는 2, 3년 더 길러야 되고. 시정 공문을 받을 정도로 부실인데도 경북개발공사가 사전에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서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 어떻게 준공 검사가 났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원도급사의 아마 조경 부분에 이제 사실 확인한 연후에 말씀을 얼버무려서 이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개발공사는 의성군으로부터 시정 공문을 받고 난 후에도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